자, 어제 본회의에서는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본회의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대단히 뜨거웠는데요. 어제 국회 상황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특검 즉각 증거로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오늘의 얄팍한 전략에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정의로운 표결을 하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홍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 최혜병 특검 법안이 뭐 가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어제 이제 눈길을 모은 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반대표가 100대표가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제 108명이 모두 투표에 찬성을 했 투표 참가를 했는데 참석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야 이제 계속 찬성하겠다고 밝혔으면 나머지 세 표가 어디서 나온 걸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무효표 한 표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은 전에 듣기로는 그 부자를 한자를 잘못 썼다고 해요. 아니 부자 밑에 입구자를 써야 되는데 입구자를 빼먹은 그런 무효표라고 하니까 사실상의 의미는 반대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탈표는 총 세 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머지 두 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누구인지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는 합니다. 물론 뭐 당에서는 차후의 표단속 때문에 누군지 알면은 좋기야 하겠습니다만은 뭐 민주적인 정당에서 다른 의견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또 용인해야 될 그런 몫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 그 제정안에 기권을 해서 당론 위반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가 민주당의 건강성이 무너진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는 조금 박해는 남아있지 않고 이제 많이 박해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어디부터인지 돌아보면은 글쎄요. 물론 그 반대표, 찬성표죠. 찬성표 던진 세 분에 대해서 누군지 알아내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을 뭐 찾아내고 징계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찬성표가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시도에서 이만큼 됐으니까 네. 세 번째 시도하면 좀 더 네. 늘어나서 네. 재의결이 가능한 숫자까지 갈 수도 있다. 뭐 혹시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까요? 분위기는 점점 그 방향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이탈표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그 여론의 압박, 그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이해하거나 느끼는 의원들이 한 명, 두 명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당내의 압박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못했지만 무기명이 되면서 아,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그런 민심의 어떤 압박을 오히려 더 많이 느끼고 표결에 임했다고 본다면 민심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가겠다. 굉장히 어떤 전국 구도에서 굉장히 불리한 구도를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가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두 번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세 번, 네 번 계속 시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은데 대통령 거부 의사가 확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처럼 타협적인 자세를 안 보이는데 민주당의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선호 의원께서는. 그 현재 민주당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예를 들어서 더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더 강력한 수정안을 낸다. 아니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그런 제3자 내용을 좀 수용하는 수정안을 낸다. 아니면 세 번째는 이제 상설특검 얘기가 나오고 네 번째가 먼저 입장을 내지 않고 국민의힘에게 수정안을 내라고 이제 압박한다. 이 네 가지 정도 선택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어제 아침 회의 끝나고 민주당에서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상설특검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이렇게 그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표결은 최상병 일주기에 맞춰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데 의미가 있고 자 이제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됐으니 새 지도부와 논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다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얘기했으니까 구체적인 안을 내라라고 압박하는 데 좀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이재명 대표는 그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의 내용을 포함하는 형태의 수정안을 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더 강력한 안을 먼저 낼지 나중에 낼지 이것만 고민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자, 안을 내시라 그리고 협의하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